Times. 네, 입문자용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입문자용의 클래식 데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클래식 버즈비. 네.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서만 하는 날. 네. 요새는 그런 날이 더 잘 없어요. 더 잘 없어요. 네. 클래식 데이. 그렇습니다. 클래식 데이가 잘 없어서 아주 반가운 그런 조합입니다. 오늘... 너 지금 프로야구 하는 중인데. 네. 5월에 그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쯤에. 네. 클래식 데이가 제일 많아요. 옛날 유니폼. 아, 옛날 유니폼 입고. 네. 그 예전에 기억나네요. 옛날 유니폼 입는데 그 엄마랑 아빠가 부모님이. 네. 한 명은 삼성, 한 명은 해태 팬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유니폼 애기 거 반씩 붙여갖고 삼태 이렇게 해서. 이거 참 대단하신. 네, 파란 거 빨간 대단하신 거 그거 보고 야 저기도 저 집안 장난 아니겠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클래식 데이가 5월에 많이 있군요. 5월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네. 버즈비 클래식 데이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클래식 데이로 하기 좋은 게 이게 S를 했던 게 너무 옛날이더라고요. 아, 2000 뭐. 네. 13년. 네, 맞아요. SA를 한 건 진짜 오래됐고. 네. 이 SA 시리즈는 아이바네즈 솔리드 바디 라인업으로 이게 2000년에 처음으로 소개됐던 모델인데 그 기존에 썼던 모델은 무려 2013년 10월입니다. 굉장하네요. 저는 무난한 S 시리즈 입문용 기타 뭐 교영 씨는 얇아서 좋다 뭐 이렇게 들. 이게 13년 맞아? 와, 진짜 2013년 10월이 아니 교형이도 진짜 오래됐구나. 교형이가 그때 와갖고 자기 10년 차라 그랬어. 아, 그렇군요. 네, 야, 2013년.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충격적이네요. 오늘 클래식 데이에 어울리는 약간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희가 이 SA 모델을 그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017년쯤에 그 한번 리바이벌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때 사장님이 미쳤어요. 네. 시리즈 같은 걸로 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속주하기 편하다. 이 기타 사서 속주 마스터 해보세요. 네. 교영 씨는 스트랫 그 뭔가 싱싱싱의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스트랫 이렇게 줬고요. 저는 SA 사라는 말입니다. 사. 네, 사라는 말이다. 이렇게 지름평을 드렸었던 또 리뷰를 했었네요. 근데 그때 썼던 거는 이 SA260이 아닙니다. SA260 모델이 아니고 SA160FM 모델이거든요. 160FM. 그래서 오늘은 SA260FM으로 새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260은 지난 시간에 썼던 모델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50만원대지만 여전히 요즘은 50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엔트리로 보죠. 모노 기타 케이스가 한 35만원이에요. 네, 네. 비싸죠. 30만원, 35만원 이렇게. 예. 하는데 그래서 입문용으로 할 때 30만원 어쿠스틱, 옛날에는 입문이라고 하면은 뭐 어쿠스틱 20만원 일렉 30만원 한 요 정도 선에서 늘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선에 있는 기타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한 어쿠스틱 기타는 한 40, 일렉 기타는 한 5,60까지도 엔트리로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SA260FM 엔트리 중에서 조금 가격이 있는 편 529,000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07kg. 아이고 가벼워. 두께는 40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플레임드 메이플 탑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오쿠메 바디에 메이플 렉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42mm로 조금 더 넥이 좀 좁죠. 예, 예. 그렇습니다. 타이탄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슈퍼 스트랫보다는 조금 더 스트랫 계열에 가까운. 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판은 핫토바 올라가 있고 화이트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로 역시나 더 스트랫 같죠. 400mm, RG는 예, 기본 그것도, 400이 예. 나오는데 305mm가 나오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입니다. 24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싱싱 험인데 넥과 미들에 레졸루션 싱글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에 퀀텀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범용성이 굉장히 많이 보장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건 없어요. 프리시플.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에 브릿지 T102 트레몰로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다.
좋다. 진짜 그 돈값 좀 하네요. 좀 더 알맹이가 곱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마샬이고요. 듀얼리스트고요. 좋아서 피크도 떨어뜨리고 선생님이 피크 떨어뜨리시는 거 몇 년 만에 보는지 모르겠네요. 야, 레드락이고요. 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초심자들 난리 났네. 난리 났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더 스트레칭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거 만들 때 더 좋죠. 팝적이에요. 더 짱짱하네요. 뭐가 좀 코어가 강하고 아 진짜 좀 고급이에요. 자, 확실히 좀 더 사운드의 디테일함이 지난 시간에 GRG보다 조금 더 있는 네, 느낌입니다. 네. 자, 클래식 데이. 네, 클래식 데이. 마샬 게인은 저도 한 번씩 네. 좋습니다. 일단 마샬 게인이고. 그런 게 뭐 이노 호스트가 이렇게 들고 치는데 한
280만 원짜리 치는 것 같아요. 이게 생김새가 안 빠지니까. 아, 맞아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디자인 되게 고급스럽고 사운드도 반응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저는 뭐 지난 시간은 진짜 워낙 싸서 좋지만 이번 시간에는 아, 돈값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역시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 동일한 반주를 해볼게요. 예. 갑니다. 야, 갑니다. 신난다. 아, 조심자들 난리났네. 난리났어. 난리났어. 어제 오늘 아 난리났네 지금.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느껴지는 기타 SA 같이 보셨고요. 260FM이었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초심자형 커스텀샵 드리겠습니다. 아 초심자형 커스텀샵 맞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거는 확실히 만듦새 자체가 달라요. 네. 저는 초심자 고급지게 난리 났네. 난리 났습니다. 고급지게 난리 났어요. 아주 고급져요. 요거 어떡하나.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스쿼드를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점수를 불렀는데 저랑 똑같습니다. 이 네 항목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선생님 사운드 23,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4점. 저도 마찬가지로 74점입니다. 평균 74점이고요. 이게 사운드도 확실히 지난 시간보다 좋아. 예. 근데 이제 가격이 50만 원대로 가. 이게 만약에 49만 9천 원이었다 아마 20이었을 겁니다. 예. 앞자리 5에서 약간 그래도 예. 뭐 근데 이것도 만점이나 마찬가지 가성비긴 한데 그리고 얘는 디자인이 예뻐요. 이뻐요. 디자인이 정말 뛰어납니다. 예. 디자인이 컨투어 처리도 참 잘 돼 있고. 그렇죠.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좀 고급스럽고 예. 좀 범용적인 느낌에다가 이게 픽업 자체의 범용성도 범용성인데 장르 자체의 범용성이 예. 굉장히 뛰어나. 엄청 넓어요. 네, 그래서 입문용으로는 아 정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SA260FM 모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저렴한 엔트리급 모델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이 클래식 버즈비로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종 다른 게스트가 없는 옛날 감성 그대로 클래식 버즈비 종종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디다스 이퀄꿀. 저는 깔깔이 막 이런 거 있거든. 그럼 클래식 버즈비 감성을 오늘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예, 클래식 인사로 하겠습니다. 네, 클래식 버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ear Times.